누가 등떠민 것도 아닌데, 내가 스스로 찾아간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특별할 줄 알았지만 여전히 같은데요. 다만 전에 몰랐던 사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뿐. 어른은 이래야만 한다는 책임감만 껴안을 필요도 없고요. 어른 대접받을 권리만 챙길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른은 특별할 것도 다를 것도 없는 과정. 지금 가는 그 길로 가면서 겪는 여정 아닐까요? 12월 13일 클래식 데이트 강민선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곡은 디비씨 어린이 차지입니다. 피아노를 보다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디비씨는 1905년 10월 30일에 태어난 자신의 딸인 슈슈를 위한 피아노 곡을 작곡했는데요. 그리하여 인형의 세레나드를 1906년에 먼저 작곡한 뒤그 반응을 지켜보았죠. 또한 사랑하는 딸에게 음악적인 상상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뒤이어 다섯 곡을 작곡해 모음곡 형식인 어린이 차지를 완성했습니다. 어린이 차지는 사랑스럽고 회화적이며 동화적인 작품으로 연주 테크닉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연주가는 물론 아마추어 피아니스트 및 일반 애호가들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출판 당시 각 장면의 제목을 영어로 표기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작곡가가 이 작품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질 것임을 혹은 세계의 모든 어린이를 위한 작품임을 의도한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 곡은 커다란 인기를 얻게 됐고 이에 상응해 1911년에는 디비씨의 친구인 앙드레 카플레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해 초연 출판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자신의 딸인 슈슈에게 헌정됐습니다. 오늘은 블라디미르 호르비치가 연주하는 디비씨 어린이 차지 3번 인형의 세레나데 함께 감상해 보시죠.